이번 2024년 상반기 정례일을 개회하면서 몇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정례에 여주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고 약간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고 재고 및 재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의 목적은 민선 8기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여주시에 최적화된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시민 소통 담당관이 폐지되고 도로과와 1개국이 신설되면서 3국 3 담당관 26과 체제가 4국 2 담당관 27과로 개편되고 1국 신설로 기존 3개국과의 가밀에 대한 간장 부서 업무가 998과에서 4개국 7677과로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약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기존 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실무자 11명, 의회 1명을 포함을 감축하면서 시민 소통 담당관을 폐지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부서별 단순 기능 조정을 통해서 도로권을 대체하여 신설하고 결정적으로 4국, 9국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 정원은 감축하고 상위 개념인 기구를 확대하는 약간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직 위주의 인사 운영이 여지시 기구 운영으로까지 이어지고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고 실무자, 인사권자 간 모든 사전협의 절차를 약간 무시하고 기준 인건비와 인력 부족 등을 운운하며 의회 인력 지원 약속도 못 지키는 상황에서 여지시 총공무원 1010명 중 21명인 전체 2%에 불과한 의회에다가 한 명이 감사함으로써 10%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집행기관의 명목상 권한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행부에 방문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우리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무과, 징수과 등 기구 명칭 변경은 편의성을 이유로 구식 한자에 해결하는 것과 기존 행복민원실, 이충시장이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요지에 부합해서 기존에는 민원인들한테 행복민원실에서 각종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민원토지가로 변경돼서 시민이 보았을 때 우리 토지 민원만 취급하는 거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도자기 관광산업의 지능 성격인 도예팀을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 성격이 같아 침수를 마치기 위해 타시군 이천이나 이천은 시는 관광과 광주시는 문화관광과는 다르게 기존 관광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를 전환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명칭이 이미 시민들에게 어렵지 않게 친숙하고 부득이 변경 필요 시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개선되고 납득이 가능한 개편안이 마련이 공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의회가 요청한 한 명의 의회 사무과 인력 지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지금은 정책 홍보팀장이 속기사 업무도 겸하고 있는데 의회 사무과 정원을 오히려 한 명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는 조직 개편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감축 대상인 의회 사무과 아무런 적극적인 상의나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축소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의회 자체를 홀대는 것 이상의 해석이 나올 수 없기에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어렵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둘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및 부과기준 변경과 여주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충훈 여주시장께서는 민선 8대에 들어서면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어르신의 잘 섬기는 충해도시 여주라는 비전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내실하나
노인 여가활동의 지원 확대, 경로당 회장, 총무, 우리 활동비 지원 등에 주력하여 대한노인으로부터 노인복지 대상에 선정되는 등 여주시가 2022년 노인 친화도시로 WHO 인증 선포와 아울러 경로당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관 증축 등 5대 영역, 9대 목표를 세워 77개 노인 정책을 세분화했고 전체 인구 여주시 11만 4천 명 중 우리 현재는 65세 인사가 25% 이상으로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보훈단체에게도 권익 향상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국가 언론인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2019년 10월 23일 그리고 행정안보의 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및 여주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관리계획과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년 11월 16일 개정전을 이유로 해서 그동안 100% 면제했던 것을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0원 내지 2,000원 80%를 일부 징수하겠다 하는 조사는 우리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 정책 기조에도 약간 모순되고 징수의 논리도 비약하여 어불성설이자 모순 일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시행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년 11월 16일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시장님이나 분수하게 권한임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여주시 공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하면 다만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이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반영을 근거로 하여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깊은 속내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 2천의 사용료 징수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안부 및 문광부의 입장, 대통령 시행령도 권고사항이라 여주시 지자체의 결정권은 남아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굳이 간철하는 것은 진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주가 아름답고 깨끗한 힐링 도시의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여주의 파크 골프장이 36홀을 운영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 중에 27홀 그리고 점동파크홀을 18홀 향후 대신 당남 둔치 개발도 한강 유영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앞으로 27홀이든 36홀을 완성하면 총 117홀 예상이 되어서 전국 지상 최대의 노인 일반이 포함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일부 여주의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포퓰리즘을 강조하면서 수천억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00원, 1000원 행복택시, 희망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손실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을 볼 때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시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500원이라도 받아 노인분들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할 때 이층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관련 부서의 재고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과 의정은 소통과 협치 속에 서로 진정한 행정 파트너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 건설에 공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고 있는지 자숙해 보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해외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조직 개편안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도시공사 개편과 토목지 기주의 인사 운영이 여주시 기구 운영으로 편향된 조직 운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장기간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총무과, 지수과, 징수과 등 기구 명칭 변경은 구식 한자로 희귀하는 것이다. 또 의회가 요청한 한 명의 의회 사무과 인력 지원은 지키지도 않고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조직 개편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요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공직생활 40년 하셨다 말씀 많이 하시죠. 40년 동안 여주시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여주 조직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해봤고 제가 취임하면서 처음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분리하면서 1차 조직 개편안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무슨 조직 개편안을 용역도 안 주고 시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여주의 공무원 조직을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용역 진단입니다. 용역 진단 시에 우리 여주시청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아마 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과 이름을 대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아듣게 과 명칭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조직 개편 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면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더 찾아라 하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준 인건비가 초과돼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정원 조정하고 싶겠습니까? 정원을 감액하지 않으면은 기준 인건비를 감액하지 않으면은 내년부터 초과되는 기준 인건비에 따른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아주 요거는 법과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2억 조금 더 초과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년에 52억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원 조직을 하는 거고 의회를 제가 한 명 줄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과 시청 공무원들과 의회 직원들 간의 업무 강도도 비교를 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한 명 줄이고 나머지는 여주시 행정을 줄이겠다 하는 안을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주시는 일이죠. 4급 하나 신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특히 의장님이 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저 안 하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조직 개편안을 여주시의회에서 의장님이 반대하시면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 대신에 52억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파크골프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주시 체육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거의 동일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여주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요금을 안 내는 곳이 다섯 개 읍면동, 여섯 개인가 있어요. 저기 보통 저 운동장 사용할 때 체육시설 운동장 사용할 돈을 내잖아요. 전혀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또 여섯 개인가 일곱 개는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어?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최초로 제기됐고,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부부가 테니스 치러 갔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거기 회원들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시에서 만들어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고 정식 회원이 들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중앙에 내서 그런 사항을 지적받은 바도 있고, 또 게이트 볼장도 이와 유사하게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법에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 및 그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만 100%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우리가 수차례 체육부에다 문의를 했고 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이용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건 원칙인데 감면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은 100% 감면은 공식 행사, 그에 준하는 활동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조례가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대해서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공단 시설 이런 거는 또 거기는 또 65세 이상 장애인 어린이 대해서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 기준에 맞도록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이걸 논의를 해서 각 동호인 단체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 겁니다. 1,000원을 왜 받냐고요? 아, 시장이 1,000원 받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무료로 해드리기 쉽지. 법에 그렇게 정했고 대다수 동호인들이 공짜는 안 된다. 다만 얼마라도 이용료를 내야 이용하면서 관리 책임도 있고 애착심이 있다. 대부분 동호인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금액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시행령의 100분의 80까지 할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100분의 80을까지 할인을 해서 그 금액을 500원으로 합니까? 300원으로 합니까? 그래서 동호인들이 말씀하셔서 1,000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의장님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뭐 100% 무료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이런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없으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무료가 좋다, 공짜가 좋다. 대부분 체육시설 훈련 기간 단체에서 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하고 이런 거 다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실내 체육시설 이런데 한 달에 4,000원인가 이렇게 65세 이상 이렇게 정했는데
그분들 거의 매일 와서 의장님, 일하시죠?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예.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네 부의장님. 실장님 여기서 그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좀 그 설명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으시면은 그 담당 그 쟁점이 되는 특위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실장님 네, 네. 발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여주시에서 제안하고 개정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아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